짝짝들 따라오고 있는가? 예예예. 예, 예, 예. 박복하기도 하다 박복하기도 해. 하여튼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 그래? 아이고 참 서방복도 없지 자식복도 없지. 저기 말이야 시방부터 내가 한 말 잘 들으시오. 응? 일로 와봐. 저기 말이야. 예. 뭐가 있어? 빠져봐. 절로 가. 절로 가. 내 손금이나 봐줘. 내 손금이나 봐. 이 화성아. 아이고 그냥 그냥. 아 저 오구정님 해주려고 그랬지. 내가 무슨 다른 뜻이 있어. 이승현! 이승현! 저 오구정님 오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이고 잘들 지냈던가? 아, 예. 다 애들 썼네. 그 내려놓게. 이 사람들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내의원의 진상을 약재를 가져오는 사람들일세. 요 다음에도 이 진상품에 버금가는 약재들을 가져올 것이니 잘 받아뒀다가 한양에 있는 약방에 내다 팔기만 하면 될 것일세. 아유 잘들 부탁합니다. 예. 아유 부탁합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자네들은 그만 가보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요. 4월 초에 함경도 황해도에서 어떤 약재들이 또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명나라에서 가져오는 진귀한 약재들도 있네. 그 물건만 확보가 되면은 자네들은 땅 짓고 헤엄치길세. 아유, 아유 형님. 백골이 단망이야. 백골이 단망이야. 잠깐. 다른 약재상들이 이걸 알게 되면은 질시하게 될 테이니까 특별히 입을 조심하게. 아, 형님만 조심하면 돼요. 응? 그러면은 난 가겠네. 저 형님 주막에 가서 탁백이라도 한잔 합시다. 예? 그럴까? 예. 싫으네. 아 왜요? 지금 술 마실 심정이 아닐세. 아 왜? 무슨 일이 있어? 세상을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인가? 하겠네. 왜 그러세요 형님? 저 붉은색을 치워주게. 아줌마 치워! 치워! 아니 왜 그러시오? 응? 붉은 홍자 이름이 들어가는 그 이름이 생각이 나서 그랬네. 갈게. 아 형님 응?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인데. 하겠네. 예예. 저 들어가십시오 형님. 오늘따라 방이 왜 이렇게 넓어 보이는가? 아휴. 홍초이. 병보잡이 어른. 누구요? 순내 하동댁입니다. 응? 하동댁? 아니 자네가 어쩐 일로? 혼자 사시느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변변히 드시지도 못할 것이고 제가 병부사 어른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미워집니다요. 제가 손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왔으니 어서 드십시오. 산적이랑 잡채랑 됐네. 약과랑 됐어. 내가 다 못 먹는 것들이로세. 어서 가지고 나가게. 병부잡이 어른. 대체 누가 자네들은 이런 짓을 하라고 하던가. 그리고 이걸 남들이 본다면 나를 어떻게 보겠던가. 싹 가지고 나가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게.